국가안보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국가적 비상시국에 대학생 젊은 지성이 나섰습니다. 제2회 트루스 포럼 거리 집회. 미국 재무부가 직접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전화를 걸어 북한과 금융거래를 경고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실정을 넘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한국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좌익 모험주의 정권에 대한 엄중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는 촛불을 드셨던 분들도 반미 친북 정권, 모험주의 좌익 정권 때문에 우리가 처한 위험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동화면 세점 팀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일 광화문 인근의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집회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트루스 포럼은 모든 태극기 집회를 응원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모든 태극기 집회를 응원합니다. 트루스 포럼은 모든 태극기 집회를 응원합니다. 저희 느티나무 광장 애국예병은 12개 장교단체인 구국동지회, 애국결사대 1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등 46개 애국단체의 토요집회를 매주 열고 있습니다. 매주 젊은 대학생과 청년이 주도하는 광화문 동화면 세점 느티나무 광장 집회는 이제 폭발적인 인원과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제1회 트루스 포럼 거리 집회에 이어 제2회 트루스 포럼을 진행합니다. 대다수의 전국 대학생과 나라 걱정하는 행동파 젊은 지성, 대학 트루스 포럼의 제2회 거리 집회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